와, 되게 신선했어요. 잘하는 것 같아요.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해? 못한다고 할 친구가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연습 스타트. 실시간이에요? 실시간이요. 보컬이네. 부부터 해.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몰라요? 어떡해. 노래 잘한다. 로제 같아, 목소리가. 가자. 고고. 안녕하세요. 와, 진짜 예뻐요. 그리고 진짜 심장이 막 느낄 수 있었어요. 아, 몰라요. 왜 이렇게 떨리죠? 파이팅! 파이팅! 일단 제일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파리타. 노래를 너무 이쁘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제일 귀에 기억에 남았어요. 하현이? 네. 친구들 중에 제일 끼가 많은 게 보여요. 눈도 잘 쳐다보고. 보컬 엄청 늘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랩 했던 랩 잘해요. 잘했는데 래퍼는 일단 1번이 자신감이고 2번이 자신감이고 세 번째가 자신감인 것 같아. 자기가 캐릭터를 담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평가 때 자주 긴장을 많이 하는데 혹시 선배님께서는 무대에 서기 전에 어떤 식으로 긴장 푸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음이 나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정말 그런 생각들보다 오늘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놀라게 해야지. 이렇게 저는 항상 다짐을 했거든요. 나도 음정도 나가고 춤도 틀리고 화음도 못 맞추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했어요. 난 이걸 할 거야. 블랙핑크가 사실 우리가 노래를 다 네 명이 완벽하게 해서 뭐 춤을 잘 춰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.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우리 넷다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. 진짜 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. 진짜 뭐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았어. 내가 연습생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었어서 내가 연습생이었다면? 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나는 말들을 막 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. 저의 간절한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데 사실 저도 그건 같은 생각이거든요. 저도 이거 아니면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들고 이게 만약에 아니면 막막하다는 생각부터 들고 저희의 마음가짐은 진짜 간절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여드리냐에 따라서 이번 평가가 갈릴 것 같아요.